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걸음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아마 한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업적이 뛰어난 정복군주를 뽑으라면 무조건 광개토대왕의 1, 2위를 석권할 겁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를 동북아시의 패권국으로 만든 군주인데요. 근데 이 광개토대왕이 요동을 넘어서 화북 지역까지 점령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그 전에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중국은 56국 시대였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역사 중 하나였는데요. 광개토대왕이 사실 요동을 정복하고 숙신족까지 정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혼란스럽기 때문이 만약에 강력한 통일중국 왕조가 있었으면 사실상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도 어느정도 따라주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국을 더 혼란스럽게 해야 합니다. 당시 화북에 후연이랑 국이 정도만 있었는데 화북지역 전체를 점령하려면 적어도 소국으로 많이 쪼개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556국이 아니라 한 554국 정도로 나눠버리자고요. 그러면 충분히 화북지역을 점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화북 위치부터 보자고요. 화북은 황하 이북 지역을 보고 화북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고구려가 화북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고구려 주도로 554국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인 남북조 시대가 개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는 한족의 동진과 북쪽으로는 예멕의 고구려가 차지하는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구려는 중국의 중심을 더 두려고 할 겁니다. 한반도보다는 중원을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장수왕은 평양성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주로 수도로 옮길 가능성이 큰데요. 당시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가 백제와 신라에 대한 남진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를 한 건데, 만약에 한반도가 아니라 중원에 집중하고 싶었으면 중원 지역으로 수도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죠. 특히나 기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기주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오늘날의 스샤장 쪽인데요. 이 기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중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삼국시대 원소가 점거했던 지역 중 하나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곳을 점령한 김에 이득도 취하고 중원에도 집중할 겸 겸사겸사 수도를 천도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물론 고구려의 위세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크게 클 수는 없겠지만 고구려가 한반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려면 신라의 성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신라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요. 신라가 살아남았던 이유 중 하나가 고구려의 지원이었는데 고구려가 중원에 집중하여 신라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아마 신라의 국가적 위기가 크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백제, 가야, 외한테 뚫리지만해서 어쩌면 멸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원을 점령한 만큼 중원의 선진 문물을 더 많이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의 종교는 오늘날의 종교와는 다르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약간 정치 도구로 이용됐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느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지금의 종교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중원의 선진 문물이 빠르게 고구려에 유입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부터 해서 정치, 제도, 철학 모든 게 다 고구려에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화북지역을 점령한 고구려가 남조까지 정벌하여 중국 자체를 모두 점령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건 많은 생각을 해보고 토의를 해보았는데요. 고구려가 중국 자체를 점령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나라와 요나라의 사례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때 당시 남조가 북조보다 경제력이 낮은 건 맞습니다. 강남 개발도 이제 막 시작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개발이 다 된 화북지역보다는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강남 자체를 정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정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들자면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같습니다. 고구려가 화북 지역을 점령한다고 해서 온전히 그 화북 지역의 경제력 전체가 고구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몇 년간 지배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 경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남조와의 전쟁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올 텐데 이미 화북 지역을 점령한 시점에서 고구려의 모든 경제력은 다 소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민족 문제도 컸어요. 물론 아까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 시대 이후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구려가 멸망시킨 수많은 나라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 부흥운동 일어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선비족, 칸족, 갈족, 흉노족, 거란족 정말 많을 거예요. 그들을 전부 다 통합해야 할 텐데 여기에 국가적 영향이 쏠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들의 수주에 비하면 고구려 예멕 쪽은 인구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도 천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화북 지역을 점령한 거지 북쪽의 초원지대를 점령한 건 아니거든요. 북방 이민족, 특히나 돌궐의 지속적인 침입은 고구려를 남조 정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봐야 서로 가끔 티격태격하는 정도로만 전쟁을 했을 것 같아요. 남북조 시대가 고구려 중심으로 된다면 수나라 나오지 못합니다. 수나라는 수문제가 선양을 받고 수나라를 건국한 건데요. 고구려 중심으로 화북이 통합된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물론 군불로 성장해서 나중에 수나라를 건국할 수도 있겠지만 고구려가 이걸 가만히 둘 리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부족 사람을 선양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나라가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역사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수나라는 38년 정도 존속을 했지만 이 38년 동안 중국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바로 대운하 때문인데요. 수나라가 없어짐에 따라서 대운하 건설도 늦어지게 될 거고요. 대운하 건설의 늦어짐에 따라서 경제력도 크게 남북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통일왕조가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대운하였는데 이런 대운하가 없어지니까
글쎄요, 부유하게 지낼 수는 있어도 남북 간의 경제적 차이는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대운하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인력을 동원할 사람이 수양제 딱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서 대운하 건설이 좀 많이 늦어질 것 같네요. 만리장성 건설보다 더 많은 인력을 동원했을 정도니까요. 어쩌면 지금도 공사 중이지 않을까 싶어요. 북방 이민족의 침입과 백제신라의 지속된 저항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진 이때 고구려는 힘을 계속 쌓아오던 남조의 북불로 인해서 다시 화풀 내주게 될 텐데요. 한족 중심의 이 남조 세력은 새로운 한 신한이란 신한은 중국의 통일왕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 신한도 고구려를 멸망시킬 역량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화복을 되찾는데 엄청난 국가적 역량이 소모되었을 것이고 민족 문제도 해결해야 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또 역사가 달라집니다. 삼국시대가 쭉 이어질 수도 있어요. 삼국통일이 실제 역사보다 3-40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신라가 제대로 성장을 못한 시점이고 고구려가 화복을 내주었긴 했지만 아직 만주지역에서 강성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점이어서 아무리 못해도 3-400년 이상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거란족이나 몽골족의 그래서 멸망을 하겠지만 삼국시대가 좀 많이 오래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일본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큰 격변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도레인의 일본 도착이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해서 일본으로 간 건데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하지 않으니 도레인이 대거 유입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이는 그대로 일본의 기술, 정치 발전의 태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 나라로 쪼개진 일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일본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한반도도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저는 고구려가 중원을 점령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중원 전체를 점령한 세력은 무조건 중국화가 되었는데요. 청나라나 금나라, 요나라 전부 다 중국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고구려라고 달랐을까요? 저는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민족에게 멸망하는 엔딩이라면 한반도 전체가 멸망할 텐데 이렇게 되면 훗날 한반도 전체가 중국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가 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고구려사 전체가 중국 역사가 되었을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 한반도 땅에서 중국말을 하고 중국인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중원을 점령했다가 오히려 중국화가 된 민족이 한두 개가 아닌지라 분명 고구려도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광개토대왕의 중원, 특히 화북을 점령했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